이번 영상은 곧 철판기 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작업한 거 들고 온 거 그리고 이때까지 모아놓은 거 고철 다 팔아볼게요. 다 팔아서 한번 돈 많이 벌어볼게요. 고철 팔아가지고 고철 팔아서 돈 많이 벌겠습니다. 돈 많이 벌면은 기분도 좋고 저도 좋고 우리 보시는 분들도 좋고 최고죠. 고철 리어커에 실켰습니다. 붕붕붕붕붕. 감사합니다. 이거는 밥통, 밥통 고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들고 온 고철입니다. 이거는 정수기라고 불러요. 정수기라고. 아, 정수기란다. 전자레인지. 예, 이것도 패스. 아직 요거 정리가 안 됐어. 아, 나 요거. 아, 요거 팔기 싫은데. 팔기 아까운데. 어이씨. 비쳐졌나?
여기 끝인가?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마! 이제 가자, 공부상으로. 예, 고추 팔기 영상. 공부상으로. 고추 팔음. 가고 보겠습니다. 생각보다는 고추이 별로 없네요. 고추 팔아서 얼마나 받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유상으로. 감사합니다. 화이팅. 햇빛이 나와. 150? 이걸로 하나 주는 거지. 그건 안 보이더라고. 예, 150이요. 고추만, 고추만 있다. 있어요. 고추만 150. 150. 100kg. 100kg? 3만원쯤 100kg. 응. 어, 근데 모을만하네. 300, 지금 330원대. 300. 오늘 가슴만 지금 저기. 다른 사람들 330원 주고 있어. 100kg? 고추 팔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철박이 그 생각보다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100kg 무려 100kg 고민상에서 키로에 350원 100kg 팔아서 35,000원 벌고 왔습니다. 작업한 거, 주워온 거, 그리고 이제 누가 이제 주신 거, 여기 앞에서 35,000원 벌고 왔습니다. 구매서. 그래서 벌고 와서 벌고 왔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작업할 때는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팔고 나니까 기분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